지붕 아래 있으면은 있지 않으면 서서히 중독됩니다. 독성 낙진. 비상. 밖에 나가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 지금 별 큰 문제가 없죠. 부상도 크게 문제가 없고. 정확하게 전마가 우리 베이스로 근처로 오는 순간 감염이 돼. 방독면 있으면 BM 레이저에 쉬어서 노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방독면 같은 거 이거 좀 주면 좋겠어. 자, 중독 걸렸죠. 중독 5%. 이게 심해지면은 서서히 죽어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일단은 베이스 안에 있는 음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 음식이 천 개나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전력도 항상 충분했고. 업데이트면 방독면이나 뭐 그런 거 생기고 방사능 지역 생길까나? 방사능 퍼지겠는데? 그 우주선 같은 떨어지면 방사능 퍼지지 않을까? 현재 중독. 중독이 벌써 10%로 늘어났죠. 아까 5%에서 10%로 늘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13% 이렇게 서서히 늘러가서 자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야.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저분. 굿바이. 자, 캐스면은 자 이제 여기 또 메까야지. 전파랑 블럭이 있나? 전파람 벽돌. 전파람 벽돌로 일단은 저기 낑가 넣자고. 실내저건 만들어서 식량 생산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실내정원이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실내정원이 필요해요. 근데 철이 좀 많이 들어갔고 좀 그래. 철만 몇 개 안 들다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실내정원 하나 만들 때마다 철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지. 그것만 아니라면은 솔직히 밖에서 재배할 필요가 없어. 실내에다 하면 돼. 일단 음식이 있으니까 버틸 순 있을 것 같은데. 독성 낙진이 그리 쉽게 안 가라앉거든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설마 못 버티겠어. 일단은 실내에서 이 정도로 밀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일단 해체. 이게 좀 많이 지속돼요. 상당하게 많이 좀 지속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한 그 정도는 된 것 같았어.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걸려요. 지금 상황이 이래갖고 보자. 허가구요. 트리플릿. 이 안에는 전부 허용. 이 안에는 뭐가 있던지 허용. 됐네. 투도 허용. 확장할 걸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끌어놓고 그 다음 트리플 한 개. 한 개도 허용. 자, 빨리 이제 밀어넣자고. 가들 갔나? 야, 밖에 이거하고 이제 올린다. 백골잼. 인공뇌요. 인공뇌는 컴퓨터 전용 인공뇌는 있긴 해요. 근데 컴퓨터 전용이라 화물 낙하기 그리고 해적 상선. 뭐가 떨어졌지? 석회암 벽돌. 베이스에서 멀다. 나중에 이것도 한 5-6교분에서 막아버리겠다. 이까지 해서 막아버리겠어. 이것처럼 대공사처럼. 우리는 불가능 따위 없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집단이에요. 자, 빨리 캐자고. 여기는 실내 정원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제 신뢰정은 이 안에 들어서서 여기서 이제 채집을 하는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씩 뛰어가 지금 되나? 아니면 그냥 다섯 칸씩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칸씩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섯 칸씩 맞아. 자 일단은 해체 여섯 칸. 야야 잠시만 잠시만 지붕 없는 구역 됐어. 전부 다 중독으로 갈 뻔했네. 자 두 칸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칸. 네 칸만 띄우고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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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섯 박장 다음 일곱 칸. 어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싹 치우자고. 여기가 불안한데 이따가 독성나침 끝나면 여기를 그냥 갈아버려야겠다. 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 또다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 안에 땅이 있네? 잔디가 있네? 여기서 그냥 바로 작물 재배가 되긴 한데 어차피 뭐 여기 이렇게 된거 맥아버리자고. 또다시 짓고 있는 멍청한 BM입니다. 미칠 것 같아요. 자 투투 이놈의 BM은 또 맨날 첫날 또 건물만 짓고 있지. 밖에는 지금 방사능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건물을 설치해볼까? 전파란 벽. 자 여기도 메꿉시다. 자 여기도 싹 다 메꿔버리고 또 다른 미친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메꿔서 쓸 겁니다. 식물 재배랑 발전은 누가 할래? 이건 밖에 하고 있어. 자동이 이거. 큰 문제가 안 돼. 자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동으로 다 해요. 태양광만 뚫어지고 전기 소모량 많아지면 인공 태양 등을 쓰면 돼요. 아 그래요? 잠깐 이걸로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이거 되나 혹시? 이거 되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이 태양등 있잖아요. 태양등을 여기 설치하면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을까? 태양광 발전기를 안에 넣고 태양등을 놔두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될라나? 되면 웃기지 않을까? 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엄청난 꼼수가 시작돼. 되면은 이거는 노벨감은 무슨 이건 무한동력의 시작이야. 안 되겠죠? 아 설마. 아니면 갑모드로 잠깐 해볼까? 갑모드로 한번 시험해볼까요? 본격 창조 경제. 갑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갑모드는 뭐 손실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 다 운반하고 드디어 전기세 안 내는 시대. 일단 갑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면 웃기겠다. 일단은 전선을
여기 박아놓고 태양광 발전기 거다가 고급 태양등. 에이 안되지. 야 되면 웃긴거지. 다 해볼까? 되면 웃긴거지. 되면 웃긴거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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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그래 되면 웃긴거야. 발전기 설치 안해요. 이 안에 설치해도 쓸모없잖아. 이 안에는 발전기를 설치해봐야 해요. 봐도 쓸데가 없으니. 야 방금 그거 됐으면은 진짜 엄청났다. 작물이 다 썩어 없어지고 있네요. 자 됐나? 전파란 벽으로 또 여기 갈아주고. 전파란 벽 몇 개 남았지? 아직 1600개 있네. 왜 안 나오고 있어요 방사능? 아 밖에 이거 초록색 깔려있는데 별로 나오고 싶진 않네요. 방사능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방사능 아니면은 벌써 뛰어나갔을텐데. 그놈의 방사능이 문제네요. 사막이라 저런 자연재해가 안오는건가? 그런거 같아요. 자 전파나무로 이제 여기도 대충 정비했으니 나중에 여기도 이까지 쌓을 거야. 이까지 여기를 전부 다 수장시켜 버릴 거야. 밖에 비 내려도 그거 똑같아. 비가 내려도 똑같은 건 똑같습니다. 이제는 뭐 튕겨도 26분! 야 30분 동안 뻑였다. 이제 뭐 30분 동안 한 번씩 튕기니까 뭐 괜찮네요. 자 오사달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 대구가 32도. 제방 정확하게 제방 온도만 32도. 더워 죽겠다. 너무 덥다 여기. 인간적으로 너무 더운 것 같아. 자 저장 한번 하고. 이름이 테스트네. 아, 나 아까 테스트 하다가 그냥 방송 키자이가 방송 킨 거였지. 아, 32도. 행성표류 생존기의 미멀드입니다. 보자. 빰빰빠밤빰. 전파란 벽돌 한 개 더 이어주고. 이제 여기는 거의 다 메꿨네. 거의 다 메꿨네요. 아, 이 방사능만 아니면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방사능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재배를 하려고. 실내 재배 준비 중입니다. 이제 실내에서 재배를 하려고. 야, 너 죽었네. 야, 중독돼서 죽었네. 방사능 언제 풀릴라나. 정확하게 행성 탈출 게임인데 행성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임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게임이 되었어요. 고급 태양들. 일단 여기 설치. 설치 한 2500인가? 야 이거 설치해도 문제가 이걸로 안 끝나는데. 얼마나 벌리지? 지금 송전 4500이잖아 밖에 독성 낙진 때문에 전기 생산도 안되네. 화재는 뭐지? 밖에 불났네. 피란 몰아쳐라! 게임은 기우제를 사용하였다. 야 해결됐고.
보자, 일단은 여기는 전력을 꺼놓자고. 이거 하나만 돌려도 일단 될것 같은데. 전력을 끄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바꿀까? 이거를 해체. 이거 해체야 그냥 아래쪽으로 다시 바꿔야겠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효과는 굉장했다. 자, 꺾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자, 이제 수경 재배기를 설치해서 이제 실내 재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한 개 다 100이야? 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여긴 왜 없지? 아, 뭐야, 내가 꺼야 되는데 이거 다 뽑아버렸나? 헐. 꺼야 되는데 다 뽑아버렸네. 무의식적에 뽑아버렸네요. 실내 재배기를 설치해서 이제 여기서 감자를 심어서, 여기는 감자 키우자. 여기는 대대적으로 감자를 키우자고. 감자를 키우고. 아, 이 리몰드라는 게임은 리몰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거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스팀에 출시되지 않아서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에요. 메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게임이기에 뭐 어떻게 다르게 뭐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전선을 보자. 이렇게 깔아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철이 아직 좀 남아있네. 여기서 감자를 키워서 팔자고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실내 작업을. 아침에 만 보자 12,800 벌고, 적어도 밤에는 마이너스가 3분의 1 정도만 되면 돼. 독감 뭐야? 독감에 걸렸네. 독감? 약초가 없는데 여기 약초 키울까? 여기다가 혈기초를 키우고. 혈기초 지금 키워갖고 되려나? 혈기초. 지금 키워갖고 만드는데 한참 걸릴텐데. 혈기초. 아, 이거 독사 뭐냐, 방사능 낙지만 아니라도 밖에서 농사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지금 농업을 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 그저 안타깝네. 여 중간에는 모카 키우고. 가온우께 감자 농사 이거 복붙이요. 그러게요, 수경 농사는 왜 복붙이 안 되지? 힘들게 하고 있어. 수경 농사는 복붙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매우 힘듭니다. 밖에는 무조건 벼를 키우고. 벼를 키우고. 됐네. 독감 걸린 거 일단 약 있으니까 약으로 좀 어떻게 해보자고. 자, 19개 더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전력이 많이 나가니 이거를 꺼놓을게요. 3개 정도 꺼놓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생산을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땅 18개. 야, 실내에서 농업을 할 줄이야. 습격이다. 야, 여기서 습격이면 골 때리는데. 와, 벌써 몇 명이 오는 거야? 4명, 5명이네요. 초반부터 5명.
얘 방사능 때문에 죽을 텐데 아들. 사나? 물린 흉터. 뭐 방독면 끼고 오시나? 아 중독됐네. 뭐야? 독성 낙지는 일식이라고? 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네. 일단은 수경 재배기를 훨씬 더 늘립시다. 일단은 우리 옆에는 야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야들이 좀 어모를 해줄라나? 오른쪽에 막혀있다는 거 알고 왼쪽으로네. 어모가 될라나? 방어선을 그냥 두 개 패고 오시네. 밖에 잡았고 독충독으로 가시겠구만. 도망가네. 어 그냥 왔다 가네요. 왔다 중독 걸려 그냥 가는데. 자 해적 상선 이거는 자 빨리 들고 와서 사람 만들고. 자 중간에는 모카. 이거 단체로 이거 뭐 못하나? 여기 혈기총. 혈기총 혈기초가 자랄라나? 자랄는데 한참 걸리지 않나? 혈기초 일단 유지될 충분한 그게 있긴 한데 전파란 벽이 그래 튼튼하진 않네요. 지금 나오면은 바둑이 고생이란게 맞나요? 그러게요. 고생고생을 한데 내일 꽂을까? 일단은 꽂혀놓자. 아, 잘 자라고 있어요. 왼쪽에는 감자를 키우고 있고 오른쪽에는 혈기초. 혈기초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10일 걸리네? 다 자라는데? 다 자라는데 10일이나 걸리네? 일단 이거 해체. 여긴 의료용으로 바꿔야겠다. 의료원, 뭐냐, 병원 침대 의료용 연구하고. 저녁에 녹차빙수라도 먹어야겠다. 혈기초 사이에 감자가? 뭐 이거? 하나 포섭했네? 이마 이거 왜 여기 감자를 막 자려고 있지? 자, 포섭했고요. 역시 BM 레인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밖에 독성 낙진 빨리 꺼지길 빌면서 저희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 보자, 연구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제한은 없는 걸로. 우리는 절대 자유를 탄압하지 않아. BM 레인저 연구해야 될 듯? 뭐 연구하겠죠 뭐 지가 알아서. 사냥꾼이 무기가 없음? 뭐야 난 나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 야나 새로운 알아야 모르는구나. 됐어 이제 안 나가겠지. 애들 베이스 안에 있으니까 심심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데리고 올까? 아니야 그냥 놔두자고. 벌써 방벽은 깨졌고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포탑 6개. 마이너스가 2100. 아침에 12000씩 들어오지 않나? 밑에 감자 스파이? 여기 또 있네? 야 막 숨어있네? 야 벌써 50분에 자랐다. 스파이 제거. 감자 진짜 빨리 자란다. 벌써 48% 자랐어. 야, 나 여기도 그냥 벼를 키울까? 여기도 벼를 키워야겠다 그냥. 벼가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벼. 야 흙수로 이거 불편하게 되어있네.
이것도 복사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감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감자 먹던 시대는 끝났고, 어? 한국인이 하면 밥을 먹어야지. 병원 침대 밥을 먹을 때가 오셨습니다. 가구에서 일단은 여기 병원 침대 한 개, 그리고 강철 침대 한 개. 벼. 아, 한국이라면 맛있는 쌀밥을 먹어야지. 젠장! 야, 설정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튀기면 어떡해? 이런 젠장. 설정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튕겼는데 어떡해. 또 감자 스파이 잡아야 되고. 아씨, 다시 해야 돼. 하하. 눈물 납니다. 근데 훨씬 이제 안 튕기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니고 이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과나무 같은 거요. 사과나무라. 스파이 잡기 전이네. 일단은 혈기총. 이건 감자하자. 바꾸기 귀찮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밖에 농사 지어놓은 거 다 썩었네. 아이고야. 망했다, 망했다. 밖에 농사 지어놓은 게 다 없어져서. 망했구만. 참말로 망해버렸구만. 망했네요. 어머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목화 기르고, 여도 목화 기르고, 여도 목화 기르고. 4배상으로 길어졌다? 정말 어제에 비해서 튕기는 속도가 4배나 길어졌어. 이거는 눈물 날 일이다. 이거 뚫어. 여도 뚫고, 여도 뚫고. 혈기초 없으니까 약 아까운 줄 모르고 약을 막 쓰네, 야들이. 와, 약을 막막 쓰는데 막. 자, 이거 이제 바닥 다듬을게요. 건버님 때문에 큰일이야. 이거 중독대가 못 나오겠어. 너무 재밌어. 리멀들 건버님이 사주셨는데, 건버님 때문에 이걸 못 나오겠어. 일정 조정. 뭐 이거? 또 하나 더 왔네. 보호를 한다. 빨리 배에서 달려. 또 한 명의 동료가 또 늘었네요. 건버님이 배에 리멀들 사줬는데, 아이, 못 끊겠어. 너무 재밌어. 자, 제한 없음 복사 붙여넣기 하고. 됐네. 야, 빨리 뛰어. 방사능 지역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뛰어! 습격. 몇 명이야? 다섯 명인가? 다섯이네요. 잘한데 지원 부르면 되니까. 여기는 또 지키고 있네. 빨리빨리 건설하라우! 야,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네. 하! 이겼네요. 자는 저도 죽겠지? 또 습격이야? 야, 습격이 막 온다, 이제. 심심한가 본데? 습격이 뭔 놈에 계속 와? 어디 간대? 뭐, 여길 뚫는다고? 헐! 미친 베이스 안에서 수류탄 길이야! 이런 또라이 같은 뭔 베이스 안에서 수류탄 질이야. 아, 이건 너무 똑똑한데 야들. 여기를 빨리 막아야겠네요. 밖에 나가면 방사능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만에 한 또 열어놓기는 또 그렇고.
여기 확장 안 하면 100% 다음도 일로 올 텐데. 술을 잘 썼네. 그러면은 나는 술을 잘 받아쳐야겠죠. 이렇게 끊어. 이렇게 끊어놓고 이 안에를 실내로 만들어버려. 실내로 만들어서 보호를 시작한다. 건설하는데 빨리 건설하면은 방사능을 막을 수도 있어. 자, 실내 건설 끝. 이제부터 여기는 보호구역입니다. 이거를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끝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강화를 해야겠다. 여기를 싹 다 고치고 수리하고 갑시다. 한놈 쓰러졌네. 괜찮나? 괜찮을 리가 없지. 자, 여기 건설부터 하고, 여기를 한 2-3중으로 한 5겹 6겹으로 막아버리면 여기 뚫는다는 생각을 안할거 아니야. 오케이, 협노 회복됐고요. 망같아선 저기 전부 다 병원 침대로 다 도배를 하고 싶지만, 아, 자, 혈기초 날라갔잖아. 니 때문에. 잠만 때문에 혈기초가 날라갔어. 젠장. 자, 또 기르고. 자 때문에 혈기초가 날아가 버렸네요. 대량 식사 준비. 자, 건물. 강화를 합시다. 야, 자들 진짜 머리 좋다, 근데. 여기가 약점이란 걸 알고 있었나? 머리가 너무 위대할 만큼 좋은데? 이건 뭐야? 강철 난도? 옮겨. 머리가 너무 위대할 만큼 좋잖아? 청파란 벽. 야, 설마 이걸 다시 뚫으려는 생각은 안 하겠지? 정 안 되면은, 이거를 이만큼 내가 둘러가갖고 없앨 거야. 야, 다음은 이거 뚫고 들어오려나? 그런 것 같아요. 취약점이 어딘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 통자. 그 이 게임이 스파이도 있어, 마? 이 게임이 그래 똑똑한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스파이도 막 있습니까? 활주를 달까 놓으니까 깔끔하네. 수경 재배기. 대충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야, 막상 이렇게 놓으니까 읍솔 크다. 자, 이제 저기서 나오는 광물은 여기서 보충을 하고. 이건 마감해 놓자. 광물이 부족하면 광물을 늘려야겠죠. 상선하세요. 11버전이요. 11버전에 추가된 게, 제가 11버전 때부터 그 정품을 써서 구매를 내가 썼기 때문에 제가 리멀드를 시작해갖고, 10버전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11버전과 10버전의 차이를 몰라요. 아, 저장. 아, 저장 한번 할게요. 10버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낙진이요. 하, 그러게요. 이 낙진 이거 자연재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 특이한 거는 자연재해가 생겼다. 뭐 딱 그 정도. 자, 채굴해서 자원으로 이제 실내 준비합시다. 예이국. 이국 제품 상선. 이국이 그 비나트가 뜨나요? 밖에 방사능 퍼졌으니. 근데 빨리 끝날 생각은 안 했어. 대초에 저기 방사능이 퍼졌네. 쉽게는 안 끝나겠지. 방사능 예. 어제 끝나나? 자, 여기는 혈기초를 키우고,
여기다 열기 쳐. 여기다 열기 쳐. 이거는 모카. 모카? 이래 하면 되겠네. 핵폭발이 어디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멀리서 이제 퍼져간 들어왔다는데 설명에는 뭐 핵 터진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졸지에 폴아웃이 됐어. 졸지에 폴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졸지의 폴아웃 상황. 철이 부족하나? 야, 이거 철 다 캐는데도 부족하네. 전파란 벽. 자, 캐는데 이제 다시 덮어놔야지. 볼트 비엠. 우리 주원이는 이제 그 안에 딱 이제 총을 얹어 쏠 수 있어요. 아니, 바리게이트죠,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보다는 그냥 엄폐물? 넘을 수는 있으니까 엄폐물이에요. 공합식 채굴기 연구. 억수로 빨리빨리 끝나겠네. 음식 생산이 차질을 비치고 있다. 그건 모카하고 별 혈기초. 혈기초가 약초입니다. 야, 이제 진짜 베이스 짓는 것 같네. 아, 산을 뚫어볼까요? 뭐 산이 많긴 한데 뚫어도 되긴 해. 뚫지 뭐 저 안되면. 우리 오락시설 없나? 아, 오락시설이 없네. 오락시설이 없어서 애들이 멘탈이 날라갔다. 그럼 오락시설을 지어야겠네. 그러면은 최강 니까지 밀어버리고. 여기는 전파란 벽으로 입구만 만들어. 여기에 오락시설을 지어야겠다. 7. 이거 최강은 계속 갑시다. 뭐든 쓸 때가 있겠죠. 또 철땡이 안 나오나? 야, 철이 심각하게 많이 부족하네. 그래도 20분마다 한 번씩 튕기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네요. 그나마 이제 한 20분마다 한 번씩 튕기니까 그나마 할만하네. 7까지는 안 무너집니다. 8부터 무너져요. 그나마 할만하네. 뭐씨, 어제는 한 3분마다 5분마다 한 번씩 튕겼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미래로, 아니 과거로 타임슬립 탔네요. 어디까지 떨어진거야? 뭔 놈의 과거가 이까지 내려와. 텄네, 텄어. 전파람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자동저장 하고 있어. 하니까 이 정도인거예요. 자동저장 안했다면은 진작에 리몰드를 접지 않았을까. 세이브파일이 하도 날라가서. 접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는 뭐 하도 날라가는데 이거 갖고 멘탈에 영향받은 건 문제가 있지. 그러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하다보면 언젠간 복이 오겠지. 자, 깎아주고. 자, 받아.
바닥을 싹 한번 깎고 여기를 오락시설을 지을 거야. 통나무? 일단은 당구장 말고 체스판도 좀 짓고 체스판을 두 개 짓고 강철 의자 말고 통나무 의자로 잠시만 띄워야 되네. 짓다 보니까 띄워야 되네. 자 여기다가 오락 나무 체스판 통나무 던져놓고 시작! 자 오락실 지었고 나중에 저기 중간에 당구장 하나까지 던져주면 최고겠네. 그나마 다행인게 녹성 낙진이 좀 후반에 와서 전기도 남아 돌고 그나마 식량도 어느정도는 실내에서 재배가 된다는게 다행이지. 체스를 4명이서 해요. 체스 4명이서 하던데? 아닌가? 체스 막 10 4명이서 막 두던데요. 그러니까 한 명은 심판, 한 명은 구경꾼, 딱 두 명은 두고 있는 아들. 이런 식으로. 아이비엠 어서 오세요. 막 네 명이서 두더라고요. 저번에 봤어요. 독성 낙진 끝났다. 자 이제 제안 풀겠습니다. 드디어 독성 낙진이 끝났네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수고했으며 이제부터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노가다 뛰겠습니다. 이동! 드디어 끝났다. 지겨운 지긋지긋한 독성 낙진이 끝났어. 자 재배구역 확장 그 다음에 건물 화관벽으로 여기 좀 설치를 좀 하고 드디어 지긋지긋한게 끝났네. 계림명 해제! 싹가서 이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정상화 정상화 이거 다 해제하고 이걸 전부 해제하고 전파란 벽 여기를 개조할 필요가 있어. 자 건설 시작 빠르게 건설 시작 갈로치고 빠르게 대성벽을 건설한다. 여기는 지붕 없는 거 해제하고 그다음에 여기나 지붕 없는 거 설정 움직여? 인간 사냥꾼이라고? 아, 또 귀찮은 일이 터졌네. 자, 트리플 A는 아니고 그냥 A 상황 발령. 아, 또 귀찮은 일이 터졌네. 근데 걔 얼마나 될라나? 걔 얼마 안 될 텐데? 하나? 에이씨! 하나같은 소리하고 이제 때릴라 진짜. 자 A상황만 자 하나같은 소리하고 있네 때릴라. 자 제한 없음 한마리 갖고 이씨 걸림 죽을라고. 자 한마리가 지금 열심히 뛰어오죠. 목숨 걸고 뛰어오시는데 개림형 끝! 어디서 덤벼?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저건 또 뭐야? 끝!
하나 더 있네. 세 마리인가? 끝! 자네는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무덤. 자, 빨리 하자. 어? 강철 거리 준비해야지. 개가 저기야. 바로 순산?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근데 무역선이 안 오네. 자, 신속하고 더 신속하게. 더욱더 많이. 가구 통나무를. 자, 컨테이너 짓고. 컨테이너를 지어주고. 나무 다 쓰지 않았나? 뭐야? 야, 뭐 벌써 고대 우주선이 떨어져? 이건 뭔 상황이지? 아니, 벌써 고대 우주선 떨어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뭔 놈에 벌써 고대 우주선 타와? 여러분, 잠시만요. 뭔 일 있었나? 에, 아무것도 안 떨어졌어. 아무 일 없었습니다. 밀리것도 없고 뭐 베이스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 뭐 별일 아무 일도 없어서 기분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장난 아닌 것들이 타고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억수로 빡치고 귀찮은 것들이 타고 있어요. 자, 연결.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BM 레인저는 정신파동 데미지 안 받는데.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든 어제 BM족을 이은 BM 레인저라고 어떤 방법에도 어떤 수단에도 해결할 수 있는 괴물들입니다. 어제 뭐 어제 이제 BM족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개량한 게 BM 레인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적 무감각, 정신파동 데미지 안 받아요. 피해 굶주린 살인을 해도 죄책감을 안 받습니다. 일벌레 작업속도 15에다가 그리고 체감 58을 자랑합니다. 어제는 40밖에 안 됐지만 오늘은 50입니다.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의학 58.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냥 최고의 걸작들입니다. 제 손으로 태어난 최고의 걸작들이에요. 불가능은 없는. 누가 오늘 인간 생산할 줄? 제가 개량해서 만들어냈지요. 이 저특성 찾는다고 정말 고생을 했어. 이국방산 조각대라도 만들어놓을까? 그러면은 조각대라도 만들어야겠다. 조각대 일단 채광? 채광 5 곱하기 5. 이제 통로를 5칸으로 늘리자. 좁다 여기. 또 폭염이야. 와, 또 폭염이십니까? 이럴래요. 여기 한 50도까지 올라갈 텐데. 큰일 났네. 보자, 전선. 됐고. 저처럼 6만원짜리 설치하셈! 아, 그럴까. 방문객. 사람들은 뭐 충분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원자재 상설이 좀 왔으면 좋겠어. 원자재 상선. 거기 오신다면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배 되고 있나? 잘 자라고 있네. 좋아요. 현재 42도, 실내 31도. 아, 31도까지는 괜찮아. 실내가 50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 버틸만하네. 안 죽어. 아직까지는 뭐 참을만합니다. 실내 28도밖에 안 돼.
그 은으로 제작한 거 전설적인이라고 이제 그 작품이 뜨면은 그게 아름다운 천이에요. 진짜 사기입니다. 자, 본부 요새화 작업 대충 성벽처럼 지어놨고. 이걸 이제 이중으로 지을까? 이거 감자 재배하네. 나는 분명히 여기 나무 재배하라고 그랬는데. 생산, 통나무하고 뭐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 조각대, 강철, 은, 그 없네? 나무라도 어디서 더 캐야 되나? 일단은 여기 제 그거 할게요. 여기를 다시 이제 다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 여기를 덮어버릴 거야. 이쪽으로는 공격을 안 받게. 나중에 이 구멍마다 포탑을 하나씩 다 깔아놓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말이죠. 설치 시작. 자, 대대적으로 대형 성벽을 짓고. 시작합시다. 여기 일단은 전파나무로 도배를 해서 이쪽 구역 아예 통째로 막아버리고 밤모드를 사용하게 되실 듯?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양조 됐고, 급조폭발물 전파란 벽으로 여기 갈고. 아, 진짜 여기도 아까 공사 한번 했었고 여기도 이제 꼭 공사를 하게 되네. 절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사들을 하고 있네요. 서둘러라! 벌써 대단하게 지금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1000기가 벽돌이 5000기가 넘어갔어요 지금. 아까 전에 하고 전부 다 벽돌로 다 만들어버렸지. 기분이 좋지 않아. 제가 어두워서 그렇구나. 야, 이 공사 언제 끝낼래? 빨리빨리 하자고. 지시, 여 채광에서 밀어버리고. 제서서 밀로 막 뚫고 들어오니까. 야, 근데 도대체 뭘 위해서 나는 이걸 공사를 하는 걸까? 채광 16? 그게 괴물입니까? 그게 괴물입니까? 평균 아니야, 평균? 그게 괴물이요? 설정 큰 노가다 시작. 당신은 유전자 써? 나는 정품임! 유전자도 정품이란 게? 유전자 무시하는 부분입니까? 단지 계량과 계량을 통해서 우월한 유전자로 통해서 만들어진 놈들일 뿐이지. 유전자 무시하는 부분입니까? 전쟁 가기군! 멀티 나오면 보자고. 멀티 나오면은 어느 게 우월한 유전자지 한번 가려보자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이분들은 달리면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달리면서 건설됩니까? 내 말을 하지마. 이게 진짜 장난이야. 이건 그냥 아까 농담으로 한 건데 야들이 진짜 웃긴 게 달리면서 건설을 하더라고. 그 진짜 깜짝 놀란 게 바닥 갈 때 있잖아요. 달리면서 건설을 해 막. 뭐하는 놈인가 싶더라고. 자, 대대적으로 이제 전선을 잇고 통로를 팔게요. 통로를 보자. 한 이 정도 팔고 이 정도 파고 또 이 정도 파고. 대대적 공사 한번 하자고.
아 빠르다. 예, 저게 전부 다 이제 벽돌이 될 거고. 또 튕겼어. 그러니까 움직일 때 있잖아요. 움직일 때 그 저장 자동 저장 걸리면 튕기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튕기는 게 진짜 길어졌다. 그럼 된 거야. 튕기는 게 거의 한 20분? 한 20분? 뭐 20분쯤이야. 이건 뭐 한 4배 정도 나아졌는데 뭐. 20분쯤이야. 만족합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능력은 20밖에 조정이 안 되는데 캤잖아요. 유전자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50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50이 유전자 개량 아니면 50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20이 만렙인데 어떻게 50이 나오냐고. 불가능한 걸 나는 간혹으로 만들어냈으니 웃긴 거죠. 나그네 합류?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합류했네. 근데 해보니까 불가능한 건 없더라고. 불가능한 건 없다. 갑시다. 여기 이거 한 번에 할 방법 없나? 여기를 일일이 하나씩 갈라 가니까 으스러워요. 아, 크다. 서둘러라. 잘 자라고 있네. 카페요? 카페 필요 카페 아닌데. 그냥 우리 패밀리 그 뭐냐 본부에 올라가 있는 패밀리 본부라 내가 레드콜이지. 패밀리 그 뭐냐 카페에 올라가 올릴 모드에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모드를 공땅 압축을 해서 우리 카페에 올릴 거야. 저거는 폭탄 200개 들어가도 못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로 애들이 공격할 생각을 안 하게 만들 거예요. 아까 이것도 여기 사방공사를 하나 했어. 여우도 안 그래도 사방공사를 했었어요. 농지 하나 만들라고. 여우도 사방공사를 해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거는 그냥 그대로 덮어씌우면 돼. 모두 그 폴더에 덮어씌우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아의 거는 그냥 그대로 덮어씌우면 되니까. 무조건 됩니다. 여기 제가 하는 거는 무조건 돼요. 자, 한번 저기 한번 갈아주고. 야, 빨리 가자고. 여기 전파람 또 하나 설치. 야, 이거 언제 다 설치하려나? 이제 16번 남았네. 쉰! 끝! 다음. 좌악 갈린 듯 논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죠? 아, 그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냈다니까요. 여기 논,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무. 나무와 논을 이제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뚫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막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작업이지만, 여기를 막고 있어요. 폭련이죠. 현재 베이스 안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 여기는 혈기초, 중간을 목화. 어지간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야. 전력을 추가로 더 늘리자. 무역선이 한번 떠야 되는데. 무역선이 한번 떠야 되는데. 계속 논을 훼손하니까 좀 보기 안 좋네. 기지 밖에 기병을 차단하고 기지 안에는 보병을 차단하는군요. 그렇죠. 이곳은 어지간해서는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원자재 상선! 근데 지금 우리 팔 게 없는데. 쇼부를 보자. 금 다 줄게. 금을 다 줄 테니 통나무를 다 주고 강철을 다 둬. 강철을 주시오. 좋아, 이게 쇼부다. 나는 음식을 주지. 음식 400개. 그리고 또 더 팔 거 있나? 가죽?
사람 가죽 좀 있네. 인육도 좀 있고.